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가위에도 함께하는 온택트 시간, 목요일 다니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방 안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그리고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듣는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드라이브 컨셉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고서 시작하셨죠? 지식 위에 지혜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들었으니까 늘 공부 전에는 지혜와 집중력을 놓고 기도하고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공부이니까 혹시 음악이 필요한 친구는 다른 노래들보단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공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연휴에도 열심히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친구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등부 화이팅!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게 향하는 고등부 친구들, 누가 제일 멀리 가고 있을까요? 이동하는 동안 차안 가득히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찰수 있도록 자동차 블루투스 또는 스피커 연결해서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함께 듣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음이 남아있는 시간 되길 기도하며 다니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나눠볼 두 곡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부족하게 바라볼 때 오히려 주님은 내가 널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를 선택한다와 달빛 마을 버전의 예수 예수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행복아,
날 믿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두 곡 연이어 듣고 오셨는데요. 가사가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 여러분 마음에 남길 바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선곡해 보았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이번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인해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우리를 기대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살아내며 넉넉한 물질도 건강도 여러가지 정말 다 중요한데 우리 삶의 기쁨은 그것의 있고 없고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풍요도 축복이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귀로 들으면서 고백해보길 원합니다. 어노인팅의 새 앨범이죠.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걷는 이 길이 호흡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주께서 행하시오
연속 세 곡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리고 감사해 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선곡들이었는데요. 천국을 허락받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삶은 나그네 삶이지만 삶은 삶이기에 때로는 위로도 다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로 중에 위로는 결국 주님이더라고요. 삶을 거뜬히 풀어가기엔 힘이 드니까 버거우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수학에서 함수 문제를 풀 땐 덧셈으로만 문제를 풀어낼 수 없듯 문제에는 그에 맞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 했는데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삶이니 예수의 공식으로 풀어야 이 삶이 풀리지 않을까요? 예수의 공식이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끝까지 기도로 맡겨보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만나교회가 커버한 The Blessing, 어노인팅이 부른 하늘에 닿아도 듣고 오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부자님께서 이번 주는 기도하면서 들을 찬양 한 곡 정도만 준비해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길게 준비한 날이 되었네요. 그만큼 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실 가족분들과 너무 나누고 싶었습니다. 원래 다니엘 기도는 항상 잔잔한 피아노 곡으로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오늘은 색다르게 가사가 있는 그리고 가사가 엄청 중요한 찬양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내가 너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사마리아까지 왔단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포도원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해주고 싶은 기도 있으시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포도원과 담임 목사님과 가족과 나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면 들으시면서 각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
보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